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의 한계성입니다. 시간은 유한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또 다른 사람과의 시간은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오늘을 보내고 싶은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사랑한다는 진심을 전할 것인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입니다. 이 책은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스승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넓은 인간관계보다 좁고 깊은 인연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과 진정으로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이들은 이미 내 곁에 있다는 평범하고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위해주고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지금 웃고 있습니까? 귀태는 내 발밑을 파라 거기에 맑은 샘물이 수술이라 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회사에서는 동료나 상사 또는 부하일 것이고 일상에서는 가족과 친구일 것이며 취미생활에서는 커뮤니티의 멤버일 것이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조차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지금 서 있는 곳보다는 먼 곳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손님은 즐거워하는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가? 누군가가 불편한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일세. 착하거나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싫어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앞으로 자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전해주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분명히 말하는데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죄책감은 필요 없네. 무의식적으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싫은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게. 좋고 싫고가 분명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걸세.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을 매일 꼭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겉으로는 애써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을 걸세. 그러다가 상대의 마음에 들기라도 하면 그건 그것대로 큰일 아닌가. 본인은 싫은데 상대는 자신을 좋아하는 원치 않는 관계가 돼버리는 걸세.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싫은 감정을 숨기면서 계속 그 상대와 같이 다녀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이어질 텐데 얼마나 괴롭겠나. 정말 괴롭겠네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향이 있네.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턱이 없으니 점점 더 구두발로 밀고 들어와 마구 짓밟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더 상처를 받겠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내 수업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 중 하나라네. 싫어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을 지금의 몇 배로 늘리는 걸세.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싫어하는 상대와 함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사라질 걸세. 그렇겠군요.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정해두면 싫어하는 상대가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댈 필요 없이 지금 바빠. 나 그날 약속 있어. 라며 수첩까지 보여주면서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거절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생기는 걸세. 다시 말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과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싫어하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지.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거나 상대를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할 일이 사라질 걸세. 아무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의 시간을 늘린다. 당신을 격려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린다.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지금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면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꿔보라. 그럼 바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 안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네.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구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게 될 걸세.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이런 일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한 번 더 말하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닐세. 감정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당연한 거지. 문제는 그 대처법이라네. 그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소중히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걸세.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꽤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매 순간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존재 아닌가? 네, 그렇죠. 재미있는 책에 빠져 있을 때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진 장관에 감동받으면서 굳이 업무 스케줄을 떠올리지는 않지. 그렇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되는 걸세. 듣고 보니 그랬다.
매우 아까운 일이다.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세. 자네도 알겠지만 이 말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이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뜻일세. 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네. 애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는 데다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이란 법도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린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웃는 얼굴로 대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줄 수 없다. 자기 일만으로도 바쁜 요즘 같은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 없이 소중히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 그래서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걸세. 그런 다음 싫어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네. 시간은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말일세. 시간은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과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요즘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상대라도 배울 점이 있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남의 일일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온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여러 번 있던 터라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민망해졌다. 백보 양보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네.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당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 싶지 않네. 나는 싫으면 계속 도망가라고 할 걸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네. 스승의 말은 항상 현실적이다.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스승은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그게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스승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가 관계에 얽혀있어서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이나 얽혀있는 관계가 당신 목숨이나 인생보다 소중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진다네. 도망치지 못해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 그땐 어쩔 텐가. 스승의 열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네. 내가 좀 흥분했군. 괜찮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 계속 하시죠. 바라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네, 솔직히 동료든 고객이든 좋은 사람만 와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일 만큼 세상은 단순하지 않죠. 아니, 단순하다네. 자네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뿐일세. 스승은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으면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간단하네. 그건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아두면 된다네.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법칙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그리 동화적이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라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류의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원래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네. 이 법칙의 본래 뜻은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니 잘 알아둬서 손해볼 일은 없을 걸세. 진정한 진화는 안에서 밖으로 번져 간다.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누구와 일할지 명확히 하라. 이 세 가지 주제에 이어 네 번째 큰 주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칙이냐고 했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자네 주변에 이 법칙대로 간절히 원해서 소원을 이룬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라네.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겠나? 피아노 연습을 해야죠. 그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그렇지. 꿈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맨날 뒹굴뒹굴하면서 원하기만 한다고 피아노 실력이 늘 리가 없지 않은가? 그야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파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네.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의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은가? 네,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나 사물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일세. 수준이 있나요? 물론 있지. 아파트나 차의 가격도 천차만별 아닌가? 이것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네. 사람에게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 일, 가정, 친구, 사고방식 등 다양한 것을 종합한 것을 인간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모두 수준이 있네.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돼 있어. 빌딩 1층에 살면 같은 1층 사람을 만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듯이 말일세. 그렇군요.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호텔룸에도 일반객실과 스위트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층이 나뉘는 경향이 있네. 확실히 호텔은 요금에 따라 나뉘어 있죠. 그렇다네. 평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은 인간사회는 어디든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특히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이라도 좋네. 그게 타코야키 노점이든 술집이든 책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상관없네. 자네가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그럼 그 세계에서 자네의 위치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 자네가 연예인이 되든 큰 회사 사장이 되든 혹은 생선가게나 채소가게 사장이 되든 전혀 상관없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위치까지 오른 자로서 자네를 맞아줄 걸세. 언뜻 보면 먼 길을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길이라네. 아무리 동경해도 자네가 그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해. 자네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네의 길을 걸어가게.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에는 반드시 정상에 이르게 될 걸세. 제 길이요. 좋네요.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먼 옛날 샛누리큐라는 차의 달인이 있었는데 다이묘들도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는군. 그때 샛누리큐는 깊이 있는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 물론 그는 차 이야기밖에는 할 줄 몰랐지. 하지만 하나를 깊숙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면 그게 차가 됐든 요리가 됐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걸세. 어떤 분야든 말입니까? 그렇다네. 한 우물을 깊게 파면 어느 날 큰 회사의 사장이 이야기를 들으러 올 정도가 된다는 거지. 네, 말했지 않나. 위로 갈수록 길은 만나게 돼 있다고. 어떤 세계든 괜찮네. 처음에는 가는 길이 달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모두 산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네. 내가 매우 좋아하는 저명인이나 동경하는 저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 나왔다. 자중하자. 난 상상력 하나는 좋은 편이다. 자네에게는 자네의 길이 있고 자네만의 오르는 방식이 있을 걸세.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들을 시간에 먼저 스스로 정상에 올라 그 뒤를 따라 오르는 사람들에게 오르는 법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언젠가 꼭 그렇게 되고 싶다. 진심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자네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네. 끌어당김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과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으로 되돌아오게 될 걸세.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고 누구와 살아갈지는 결국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네. 아무리 멋있는 사람과 만나도 있는 곳이 너무 다르면 유감스럽지만 깊은 인연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네. 꼭 그 사람들과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신이 되는 것이 지름길일세. 사람은 누구나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즉,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결국 어떤 자신이 될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군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세.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항상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법칙이라니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헤어짐의 법칙이라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걸세. 헤어짐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네. 사람은 성장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는데 유감스럽지만 그때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위치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래도 거래가 벌어지게 되지. 그럴 때 헤어짐이 찾아온다네.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구나. 이 법칙은 자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잘 보일 걸세. 잠시 되돌아보게. 싸운 적도 없고 특별히 싫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소원해진 친구는 없나? 있습니다. 어쩌다 그리 됐나? 돌이켜보니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는 곳이 달라지거나 진학을 하거나 회사가 바뀌는 등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을 걸세.
얼굴을 마주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인 접점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뀐다네. 예를 들어 유치원 때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어른이 된 지금도 매일 함께 노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서로의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네. 어른이 돼서도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진화할 때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 잘 기억해두게. 이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친구나 동료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걸세.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가능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 말대로 헤어짐은 괴롭지.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네를 도와줄 걸세. 그 외로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 드라마가 시작될 걸세. 헤어짐은 만남의 시작이다. 만약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장소에 맞지 않거나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이것만큼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네. 어떻게든 해보고 싶겠지만 그건 무리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자네가 진화를 멈추는 걸세. 하지만 그건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방법이 없는 게지.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다. 헤어짐의 시기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어짐은 종종 인생이 급격히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만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당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벡터와 그 사람의 벡터가 달라졌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때 이미 당신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려 하는 것이니 새로운 세계에 초점을 맞춰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만약 그 과정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당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절대 그에 대해 반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저항이나 고난은 새로운 자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분명해지고 기분의 균형이 잡힌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헤어짐의 법칙은 함께 찾아온다. 언뜻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덕분에 소중한 사람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보기 바란다.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있어준 사람이 없었는가?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었는가? 끌어당김과 헤어짐, 이 두 가지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한 헤어져 마땅한 불안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지금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헤어져 괴롭다면 헤어진 사람에게 쓸 시간을 조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쓰기를 바란다. 그리고 힘차게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바란다. 그 앞에 당신을 받아줄 사람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세 가지 방법.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자네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 그것이 자네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걸세. 주는 사람이요. 저는 아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꼭 물건이 아니라도 괜찮네. 행동이라도 좋아.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별것 없네. 세 가지만 기억하게. 첫 번째는 웃는 얼굴로 대하기. 두 번째는 상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귀 기울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 걸어주기라네. 그렇게만 해도 되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나?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 사람은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나 싫어하나 하고 신경을 쓰게 되네. 반대로 자연스러운 미소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심이 되지. 정말 기본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해도 사람은 위안을 받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나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아 왔다. 과연 나는 잘하고 있을까?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을 걸어주게. 가능하다면 이걸 모두 한 번에 이어서 하게. 사회적 약자를 향해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도 상대는 무척 기뻐할 걸세.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대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건 어불성설이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잘 풀릴 걸세. 이 세 가지야말로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네. 그게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만큼 스스로도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일세. 보통은 어느 한쪽만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럼 안 된다네.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함께 웃을 수 있느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 상대와 나 모두 희생하면 안 되네. 어느 한쪽만 기쁘고 웃을 수 있어서는 인생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 상상만으로도 멋진 관계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자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게. 이것은 우물을 팔 때와 같은 논리인데 여기저기 대충 찔끔찔끔 파고 왜 물이 안 나오지? 라며 금세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파면 절대 수맥을 찾을 수 없네. 만남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는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어쩌면 조금만 더 파면 수맥을 찾을 수도 있는데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을 깊게 파내려가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전부 하나로 이어진 수맥을 찾게 될 걸세. 그렇게만 되면 우물에서 물이 저절로 끝없이 뿜어져 나오게 될 걸세. 이 물을 기쁨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다네.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면 그 물이 자네 주변을 촉촉하게 적셔줄 걸세. 물이 있으면 주변에 나무와 꽃이 자라고 물이 넘쳐나면 그 물을 찾아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걸세. 그 수맥은 멀리 있지 않다네. 지금 자네가 서 있는 곳 바로 밑에 있어. 네, 지금 여기 제 눈앞에요. 그래, 즐거웠네. 조심해서 가게나.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과 스태프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해야 할 것은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다. 깊이 파고들자. 언젠가 수맥을 찾게 될 때까지. 지금 가까이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지금 웃고 있습니까? 귀태는 내 발밑을 파라 거기에 맑은 샘물이 솟으리라 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회사에서는 동료나 상사 또는 부하일 것이고 일상에서는 가족과 친구일 것이며 취미생활에서는 커뮤니티의 멤버일 것이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조차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지금 서 있는 곳보다는 먼 곳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쥐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손님은 즐거워하는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가? 누군가가 불편한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일세. 착하거나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싫어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앞으로 자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전해주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분명히 말하는데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죄책감은 필요 없네. 무의식적으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싫은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게. 좋고 싫고가 분명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걸세.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을 매일 꼭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겉으로는 애써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을 걸세. 그러다가 상대의 마음에 들기라도 하면 그건 그것대로 큰일 아닌가. 본인은 싫은데 상대는 자신을 좋아하는 원치 않는 관계가 돼버리는 걸세.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싫은 감정을 숨기면서 계속 그 상대와 같이 다녀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 이어질 텐데 얼마나 괴롭겠나. 정말 괴롭겠네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향이 있네.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턱이 없으니 점점 더 구두발로 밀고 들어와 마구 짓밟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더 상처를 받겠나.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내 수업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 중 하나라네. 싫어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을 지금의 몇 배로 늘리는 걸세.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싫어하는 상대와 함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사라질 걸세. 그렇겠군요.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정해두면 싫어하는 상대가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댈 필요 없이 지금 바빠, 나 그날 약속 있어 라며 수첩까지 보여주면서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거절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생기는 걸세. 다시 말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과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싫어하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지.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거나 상대를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할 일이 사라질 걸세. 아무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의 시간을 늘린다. 당신을 격려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린다.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지금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면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꿔보라. 그럼 바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 안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네.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구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게 될 걸세.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이런 일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한 번 더 말하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닐세. 감정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당연한 거지. 문제는 그 대처법이라네. 그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소중히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걸세.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꽤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매 순간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존재 아닌가? 네, 그렇죠. 재미있는 책에 빠져 있을 때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진 장관에 감동받으면서
굳이 업무 스케줄을 떠올리지는 않지. 그렇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되는 걸세. 듣고 보니 그랬다. 매우 아까운 일이다. 잊히고 잊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세. 자네도 알겠지만 이 말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이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뜻일세. 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네. 애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는 데다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이란 법도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린 신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웃는 얼굴로 대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줄 수 없다. 자기 일만으로도 바쁜 요즘 같은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 없이 소중히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 그래서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걸세. 그런 다음 싫어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네. 시간은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말일세. 시간은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과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요즘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어떤 상대라도 배울 점이 있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남의 일일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온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여러 번 있던 터라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민망해졌다. 백보 양보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네.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당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 싶지 않네. 나는 싫으면 계속 도망가라고 할 걸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네. 스승의 말은 항상 현실적이다.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는다. 스승은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그게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스승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가 관계에 얽혀 있어서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이나 얽혀있는 관계가 당신 목숨이나 인생보다 소중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진다네. 도망치지 못해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 그땐 어쩔 텐가. 스승의 열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네. 내가 좀 흥분했군. 괜찮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 계속 하시죠. 바라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네, 솔직히 동료든 고객이든 좋은 사람만 와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일 만큼 세상은 단순하지 않죠. 아니, 단순하다네. 자네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뿐일세. 스승은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으면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간단하네. 그건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아두면 된다네. 끌어당김의 법칙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법칙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그리 동화적이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라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유의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원래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네. 이 법칙의 본래 뜻은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니 잘 알아둬서 손해볼 일은 없을걸세. 진정한 진화는 안에서 밖으로 번져 간다.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누구와 일할지 명확히 하라. 이 세 가지 주제에 이어 네 번째 큰 주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칙이냐고 했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자네 주변에 이 법칙대로 간절히 원해서 소원을 이룬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라네.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자네가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겠나? 피아노 연습을 해야죠. 그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그렇지. 꿈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맨날 뒹굴뒹굴하면서 원하기만 한다고 피아노 실력이 늘 리가 없지 않은가? 그야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파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네.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에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은가? 네,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나 사물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일세. 수준이 있나요? 물론 있지. 아파트나 차의 가격도 천차만별 아닌가? 이것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네. 사람에게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 일, 가정, 친구, 사고방식 등 다양한 것을 종합한 것을 인간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모두 수준이 있네.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돼 있어. 빌딩 1층에 살면 같은 1층 사람을 만나고 펜트하우스에 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듯이 말일세. 그렇군요.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호텔룸에도 일반객실과 스위트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층이 나뉘는 경향이 있네. 확실히 호텔은 요금에 따라 나뉘어 있죠. 그렇다네. 평소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은 인간 사회는 어디든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특히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이라도 좋네. 그게 타코야키 노점이든 술집이든 책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상관없네. 자네가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그럼 그 세계에서 자네의 위치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 자네가 연예인이 되든 큰 회사 사장이 되든 혹은 생선가게나 채소가게 사장이 되든 전혀 상관없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 위치까지 오른 자로서 자네를 맞아줄 걸세. 언뜻 보면 먼 길을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길이라네.
아무리 동경해도 자네가 그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해. 자네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네의 길을 걸어가게.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에는 반드시 정상에 이르게 될 걸세. 제 길이요. 좋네요. 그런 길을 걷고 싶습니다. 먼 옛날 샛노리큐라는 차의 달인이 있었는데 다이묘들도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는군. 그때 샛노리큐는 깊이 있는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 물론 그는 차 이야기밖에는 할 줄 몰랐지. 하지만 하나를 깊숙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면 그게 차가 됐든 요리가 됐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는 걸세. 어떤 분야든 말입니까? 그렇다네. 한 우물을 깊게 파면 어느 날 큰 회사의 사장이 이야기를 들으러 올 정도가 된다는 거지. 네, 말했지 않나. 위로 갈수록 길은 만나게 돼 있다고. 어떤 세계든 괜찮네. 처음에는 가는 길이 달라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모두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네. 내가 매우 좋아하는 저명인이나 동경하는 저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 나왔다. 자중하자. 난 상상력 하나는 좋은 편이다. 자네에게는 자네의 길이 있고 자네만의 오르는 방식이 있을 걸세.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들을 시간에 먼저 스스로 정상에 올라 그 뒤를 따라 오르는 사람들에게 오르는 법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언젠가 꼭 그렇게 되고 싶다. 진심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자네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네. 끌어당김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과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으로 되돌아오게 될 걸세.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고 누구와 살아갈지는 결국 어떤 자신으로 살아갈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네. 아무리 멋있는 사람과 만나도 있는 곳이 너무 다르면 유감스럽지만 깊은 인연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네. 꼭 그 사람들과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신이 되는 것이 지름길일세. 사람은 누구나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즉, 어떤 인연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결국 어떤 자신이 될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군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세.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항상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법칙이라니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헤어짐의 법칙이라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걸세. 헤어짐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네. 사람은 성장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는데 유감스럽지만 그때까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위치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래도 거래가 벌어지게 되지. 그럴 때 헤어짐이 찾아온다네.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구나. 이 법칙은 자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잘 보일 걸세. 잠시 되돌아보게. 싸운 적도 없고 특별히 싫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소원해진 친구는 없나.
있습니다. 어쩌다 그리 됐나. 돌이켜보니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는 곳이 달라지거나 진학을 하거나 회사가 바뀌는 등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을 걸세. 얼굴을 마주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인 접점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뀐다네. 예를 들어 유치원 때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어른이 된 지금도 매일 함께 노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서로의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네. 어른이 돼서도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진화할 때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 잘 기억해두게. 이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친구나 동료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걸세.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가능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 말대로 헤어지면 괴롭지.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네를 도와줄 걸세. 그 외로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 드라마가 시작될 걸세. 헤어짐은 만남의 시작이다. 만약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장소에 맞지 않거나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이것만큼은 정말 어쩔 도리가 없네. 어떻게든 해보고 싶겠지만 그건 무리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자네가 진화를 멈추는 걸세. 하지만 그건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방법이 없는 게지.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다. 헤어짐의 시기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어짐은 종종 인생이 급격히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만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당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벡터와 그 사람의 벡터가 달라졌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때 이미 당신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려 하는 것이니 새로운 세계에 초점을 맞춰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만약 그 과정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하든 그것이 당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절대 그에 대해 반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저항이나 고난은 새로운 자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분명해지고 기분의 균형이 잡힌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헤어짐의 법칙은 함께 찾아온다. 언뜻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덕분에 소중한 사람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보기 바란다.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있어준 사람이 없었는가?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었는가? 끌어당김과 헤어짐, 이 두 가지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한 헤어져 마땅한 불안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지금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헤어져 괴롭다면 헤어진 사람에게 쓸 시간을 조금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쓰기를 바란다. 그리고 힘차게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바란다. 그 앞에 당신을 받아줄 사람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관계가 쉬워지는 세 가지 방법.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자네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 그것이 자네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걸세. 주는 사람이요. 저는 아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꼭 물건이 아니라도 괜찮네. 행동이라도 좋아.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별것 없네. 세 가지만 기억하게. 첫 번째는 웃는 얼굴로 대하기. 두 번째는 상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귀 기울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 걸어주기라네. 그렇게만 해도 되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나?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 사람은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나 싫어하나 하고 신경을 쓰게 되네. 반대로 자연스러운 미소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심이 되지. 정말 기본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기 바란다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해도 사람은 위안을 받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나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아왔다. 과연 나는 잘하고 있을까?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을 걸어주게. 가능하다면 이걸 모두 한 번에 이어서 하게. 사회적 약자를 향해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도 상대는 무척 기뻐할 걸세.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대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건 어불성설이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잘 풀릴 걸세. 이 세 가지야말로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네. 그게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만큼 스스로도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일세. 보통은 어느 한쪽만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럼 안 된다네.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얼마나 함께 웃을 수 있느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 상대와 나 모두 희생하면 안 되네.
어느 한쪽만 기쁘고 웃을 수 있어서는 인생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 상상만으로도 멋진 관계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자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게. 이것은 우물을 팔 때와 같은 논리인데 여기저기 대충 찔끔찔끔 파고 왜 물이 안 나오지? 라며 금세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파면 절대 수맥을 찾을 수 없네. 만남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는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어쩌면 조금만 더 파면 수맥을 찾을 수도 있는데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곳을 깊게 파내려가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전부 하나로 이어진 수맥을 찾게 될 걸세. 그렇게만 되면 우물에서 물이 저절로 끝없이 뿜어져 나오게 될 걸세. 이 물을 기쁨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다네.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면 그 물이 자네 주변을 촉촉하게 적셔줄 걸세. 물이 있으면 주변에 나무와 꽃이 자라고 물이 넘쳐나면 그 물을 찾아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걸세. 그 수맥은 멀리 있지 않다네. 지금 자네가 서 있는 곳 바로 밑에 있어. 네, 지금 여기 제 눈앞에요. 그래, 즐거웠네. 조심해서 가게나.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과 스태프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해야 할 것은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다. 깊이 파고들자. 언젠가 수맥을 찾게 될 때까지. 지금 가까이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